여섯 번째 이야기, 계단아, 계단아.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는 아이에게 들려주면 좋은 동화예요. 지저분한 행동이 싹 고쳐진답니다. 계단아, 계단아,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싫으니? 청소하던 아줌마가 묻습니다. 내 얼굴에다 우유를 쏟는 아이가 싫어요. 얼굴에 이렇게 얼룩이 생겼잖아요. 계단이 대답하자 아줌마도 말합니다. 나도 그래. 계단아, 계단아, 넌 누가 또 싫으니? 내게 껌을 뱉고 가는 아이도 싫어요. 얼굴에 달라붙어서 잘 떨어지지 않잖아요. 나도 그래. 계단아, 계단아,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으니? 청소해주는 아줌마가 제일 좋아요. 나도 닦으면 반짝반짝 빛나는 내가 좋아. 아줌마는 신이 나서 열심히 계단을 닦습니다.